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불러냈는데 그를 당선시키는 데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어 두었어. 근데 지키지도 못해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요 응원해야 돼요. 이제 뭐 방치라고 그러죠. 그냥 짜증난다. 아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요 잔인무도하고 아주 집요하고 독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먹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먹히면 우리나라가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먹히면 결국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가 먹힙니다. 우리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그가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고래도 춤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방치하니까 저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방치하니까 힘이 쭉쭉 빠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게 우리가 고래도 춤추게 칭찬해주고 뒤에 우리가 있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나라를 지킬 것이고 내가 윤석열을 지킬 것이다. 저 악당들 우리가 물리친다. 어딜 감히 쳐들어와. 어딜 감히 이재명. 어딜 감히 이준석이 이놈이. 어딜 감히 흔들어대. 어딜 감히 주사파. 어딜 감히 김정은이, 김여정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 윤석열도 힘을 내서 그렇지!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나 목숨 걸 거야. 살살 거세요. 그러시겠지만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 좀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목숨 거세요. 저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의 엄마, 장모죠. 장모. 어. 장모가 윤석열. 예. 네. 윤석열 검사장의 장모. 어. 장모가 이제 신한저축은행으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장재원 의원의 국감 발언에 의하면은 통장 잔고를 위조해요. 아. 잔고를 위조해서 잔고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건데 이 장모가 꿀꺽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기로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사기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장모는 쏙 빠지고, 요 장모와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만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장재원을 찾아와서 이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국감장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판결문에, 이 장모가, 그 은행 계좌를 조작했다, 위조했다라는 게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 형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하던 검사가 이걸 위조를 알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 수사 해야죠. 당연히 수사. 근데 이 장모가 사위가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와이프하고 장모가 연결됐는데 어떻게 야 이렇게 뻔뻔 네? 친인척 비리 뭐. 저 이쪽에다 아니, 상대들은 난리 쳐놓고 판결문이 나와서 그 수사 담당하던 검사가 알았는데 윤석열 지검장이니까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추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재원 의원 그 발언에 따르면은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이 아무리 자기가 고소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또 그걸 뻔뻔스럽게 나하고 무슨 상관 나 고발했어 이렇게 뭐, 와이프 일은 와이프 일이고 장모 일은 장모 일이야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누구의 검사, 네.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장모 친구들은 다 네? 조사받고. 친인척 비리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적폐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인척 비리의 당사자가 친인척 비리를 한다. 여러분들, 조사한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30억에? 이거는 30억. 30억에다가 예. 그 다음에 와이프는 내부적으로 20억 사기로 고발당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수사하지 말아야지. 친구 일도 아니고 아니 이 정도를 자기가 몰랐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건 수사하지 말아야죠. 아내는 내부자고요 장모는 사기.
이러고 나한테 고소 들어온 거 없으니까 아, 나는 적폐 수사 가능. 아내는 내부자 고발, 장모는 사기. 야 죽인다. 근데 이 양반은 중앙지검장. 적폐. 근데 적폐 수사. 적폐 수사하고 그리고 장모 일 이건 나는 몰랐다 그러고 나한테 고발 당했냐고. 장재현. 야 죽인다 진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고소 안 나가면 돼. 이겁니까? 그럼 이혼을 하던가. 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진짜 내로남불의 이건 극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고다 이건 베스트. 우후후 예 잘했어 야.